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집 근처에 꿩 있습니까? 꿩 보실 수 있으신가요? 시골에 계신 분은 볼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봅니다. 예, 저희 집은 지금 장흥에 있거든요. 장흥이라고, 제가 장흥에 산다 그러면 장흥이 어디예요? 예, 뭐 이런 분 계신데, 전남에 저 남쪽 끝에 해남군, 해남 그 옆이 강진, 그죠? 강진 그 정약용 선생님 유배가셨던데 강진 저 남쪽 끝에 그 옆이 장흥입니다. 그 다음이 그 옆이 보성이고요. 근데 여기는 뭐 꿩은 뭐 그냥 엄청 많이 볼수 있고요. 꿩이 그냥 살쪄가지고 그냥 날아가기도 벅차하는 모습 이런 거 많이 볼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꿩 우리나라에 많아졌죠. 꿩이 많아지는 이유가 많아진다기보다 꿩이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최고 포식자들 뭐 표범이라든지 뭐 살쾡이 이런 거다 거의 많이 사라졌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뭐 쪽제비 같은 건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꿩도 개체수가 많이 는것 같은데, 그런데 충남 공주에서 길조라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길조 길한 새라는 거죠. 길조라고 여겨졌던 흰 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흰 꿩이라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흰 꿩. 이거 뭐 수컷인가 봐요, 그죠? 수컷인데 벼슬도 뭐 벼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벼도 없고, 그죠? 뭐 별로 없는데, 29일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발견됐는데, 루시즘이라는데 루시즘이 뭔지 저는 알비노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루시즘이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알비노라는 건 뭐냐면, 알비노는 이제 백색증이라고 하는데, 알비노는 그 멜라닌 색소가 그 적은 그런 유전병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그 생명체에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이제 검어지고 멜라닌 색소가 적어지면 이제 흰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적고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많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꿩도 지금 그 알비노이라고, 만약에 알비노라면 이제 그 흰색 색소가, 그러니까 검은색 색소가 별로 없어서 흰색이 두드러지는 그런 걸 텐데, 그런데 루시즘이래요, 루시즘. 네, 처음 들어봐서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비노는 아니고 루시즘이라는 거죠. 네. 충남 공주시 금강에서 이 흰색 꿩이 발견됐다. 네. 흰 꿩은 신라시대부터 길조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가져오는 새로 여겨진 정도로 귀한 동물이다. 국내 야생에서는 몇 년에 한번 정도 드물게 보고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꿩. 그렇죠? 이거 꿩. 이게 수컷은 이렇게 화려하게 생겼죠. 암컷은 조금 수수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수컷을 장기라고 그러고, 그렇죠? 수수한 암컷은 까투리라고 그러죠. 강원대 야생동물 어류 연구보전센터 최순규 선임연구원은 29일 공주시 금강에서 조류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흰색의 수컷꿩을 발견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지만 눈의 홍채가 짙은 색으로 봐서는 알비니즘이 아니고 루시즘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면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그거네요. 눈은 까만색이네요, 그렇죠? 보통 알비니즘, 알비노라고 하면 눈도 그 무슨 적색, 붉은색이라든지, 왜냐면 색소가 없어가지고 그 혈관이 보여서 그 붉은색으로 보인다든지 그러는데, 여기선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거죠? 검은색으로 보이죠? 깃털만 하얗고. 근데 루시즘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발견된 꿩은 알록달록하고 긴 꽁짓깃을 가진 일반 수컷꿩 장기와는 전혀,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죠? 이거랑 전혀 다르죠? 와, 진짜 완전 다른 새로 보일 정도네요. 그죠? 갑자기 이거. 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네? 여기 아직 안 보여서 그런가? 조류 행동 생태학을 전공한 최 박사는 흰 꿩은 수컷인데도 꽁지깃이 거의 손상된다. 그래서, 왜냐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깃털의 마모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건가 보다. 이것도 짧은가 봐요. 원래 길었나 보죠? 여기 그것도 없네. 이런 무슨 관이라든지 이런 거, 빨불, 이런 게 없네. 그죠? 머리에도, 그죠? 어쨌든 멜라닌 색소는 깃털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는데,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깃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도 백인들은 피부가 굉장히 그 뭐지, 자외선 같은 거 하면은 잘그 노출되면은 피부암 같은 데 걸리기 쉽다고 그러죠. 그렇죠? 멜라닌 색소 자체가 어떤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진화된 그러한 색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는 꿩의 눈 주위에 노출된 붉은 피부가 보통 처진다.
근데 이 흰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봐서 호르몬에도 이상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뭐, 벼시라든지 이런 거, 피부, 그죠? 이거는 딱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볼 있는데 딱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뭉쳐있죠, 그죠? 내려오지 않죠, 그죠? 찰진다, 그죠? 그다음에 부리도 색깔이 좀 다르네, 그죠? 부리도. 부리도 좀 색깔이 다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붉은색 피부도 처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호르몬의 이상이 있다. 그 호르몬에, 그러니까 수컷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수컷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처질 텐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꿩은 눈 주위에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으며 번식기인 봄에는 이 부분이 크게 팽창한 것을 알려 있는데 팽창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걸 볼까요? 알비노와 그러면 루시즘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어떻게 잘 찍었다 근데, 그죠? 그것도 사진도. 루시즘 꿩, 수컷 꿩이지만 꿍찍기씩 망가졌다, 그렇죠? 꿍찍기씩 원래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거처럼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쫙 이렇게 야, 이꿩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그죠? 여기 하얀색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없네요. 그쵸?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백색진의 경우는 유전적 원인으로 멜라닌 색소가 덜 만들어지면서 키톤은 물론 눈까지도 혈관이 들어가서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나타나집니다.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때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효소가 원래 기능을 못하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백색증이에요. 이것이 알비노. 그런데 루시즘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색소의 생성은 문제가 없는데 멜라닌 색소 생성만 안 되는 것이 알비노고, 루시즘은 색소 결핍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서 눈 색깔은 일반 개체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루시즘은 유전자 자체의 탓이 아니라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고 조직 분화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알비노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자체의 문제고, 루시즘은 유전자 자체의 탓이 아니라 그 유전자보다 조금 더 뒤에 나타난 수정란이 분화되는 그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탓이죠. 오히려 어떤 뭐랑 이런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척추동물의 발달 과정에서 신경능으로부터 색소세포가 피부, 모발, 깃털 등으로 이동하거나 분화할 때 문제가 생겨서 색소가 부족해진다 경우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우리 줄기세포로부터 분화하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기관들로 분화하는 그러한 그 세포의 단계, 그런 단계에서 색소세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색소세포의 분화가 잘 되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딱 하얀색으로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동자 색소와 피부 색소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루시엠의 경우 눈동자 색소는 대부분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화될 때 눈동자에 관여하는 멜라닌 색소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상으로 가는데, 이제 깃털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가는 그러한 분화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눈동자로 가는 건 정상인데 다른 곳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깃털이라든지 가는 것은 분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은 색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는 검은색인데 다른 깃털은 하얀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알비니즘이라고 한다면, 알비노라고 한다면 유전자 자체가 벌써 하얀색으로 다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게 지금 유전자 작동하게 돼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거죠. 색소 결핍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눈도 하얘지고 뭐 모든 게 하얘지겠죠. 그렇죠? 피부 뭐뭐 뭐, 깃털 뭐부터 시작해서 다 하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나타나면 알비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탈색이 일어나거나 하면 아, 이거는 분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루시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루시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예. 재밌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금강에서 지금 하얀 꿩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길조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미신 같은 거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 현대인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환난을 비롯해서 경제 침체 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시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이런 시점에 길조가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조상님들께서 흰꽁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제 정신건강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래요.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또, 내일은 또 더 재밌는 그런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예, 예, 그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